친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희 같은 팀을 어떻게 다 파이팅해서 저희가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신한수 사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신한수입니다. 저기 남유천 사장님이 하시는 거에 이건 많이 좀 중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팀 사업이, 우리가 팀 사업 맞죠? 팀 사업 맞고 저는 사실 시크릿을 아까 우리 김지희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단톡에 올려주신 거 그렇게 들으면서 저는 시크릿을 나름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세 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시크릿은 제 마음속에 사랑이었고 시크릿은 감사고 시크릿은 고마웠다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차에서 차 밀리는 동안에 그 세 단어를 썼어요. 왜냐면 제가 영업을 20년 거의 했거든요. 이게 20년을 해봤는데 20년을 해본 결과 4년, 3, 4년 만에 그 일이 조금 마무리되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의 더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제가 이런 걸 잘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데 한 번씩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자료를 받았긴 받았는데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어떻게 만들었냐면 책을 퍼다 넣었어요. 책에 있는 걸 갖다 다 퍼다 넣었어요. 그냥 다 넣고 이게 우리하고 너무나 같이 괜찮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 퍼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같이 우리 이제 비전팀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크릿이 너무 좋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크릿이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시크릿이 좋고 저는 뭐가 좋냐면 회장님이 이 철학이 있는 기업이 너무 좋아요. 철학이 있으셔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키가 또 좀 작아서 좋아요. 저는 큰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신랑이 키가 좀 작아요. 저는 키가 이상하죠. 너무 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키가 작고 아담하시고 눈동자가 살아있고 철학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렇고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부의 공동체. 세상 밖에 나가면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여기 회사는 부의 공동체를 만들겠대요.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좋고 이거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진심 전달이 잘 되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죠? 이 부의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좋아요. 여기도 맞지? 사랑이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가 아니면 잘 살고 싶은가 뭐 하다가 아마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돈을 벌고 싶은가 잘 살고 싶은가 다 잘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죠. 돈 때문에 걱정은요 세상의 걱정은 가장 작은 걱정이 돈이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돈이 크죠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냉정히 따져서 크게 울타리를 보면은 사실 돈 걱정이라는 게 가장 작은 걱정이래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 문제가 크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마음을 다가오고 그런데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거에 하나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또 잘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적 가치를 보면 시크릿에 이건 이제 우리 김지희 선생님 걸 퍼왔어요, 제가. 어렵게 우린 모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함께 시작을 하고, 함께 과정을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성공을 하자고, 이렇게 모여 있어요. 특히 우리 비전트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또 우리 박세훈 스폰서님을 통해서, 그룹이
되고 또 저희 산하로 우리 박설이 박가지 사나님의 산하 우리 김정주 사나님의 산하 해서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날 일을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제가 목사님을 제가 리플했거든요. 초대되는 저기 했는데 사업자를 들어오셨는데 기회랑 너무 똑같은데 맨날 믿어야 되는데 맨날 믿어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삶이 믿고 행동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 불신이 있거나 그러면요 그 행동을 해도 그다음에 열매를 못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는 수용이다. 우리는 지금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책에서 제가 봤는데 사람은 선물이다. 사람은 선물이다라는 시스템도 결론은 남는 거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기서 제가 퍼왔어요. 서로 달라서 매력이 있고 열정을 태웠는데 사람은 그 다른 것이 지옥입니다. 나랑 달라서 지옥이래요. 그런데 그러나 끝까지 그 다름을 존중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조화입니다. 아무리 달라도 존중하면 화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그가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각자가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편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사람이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거를 상담할 때 제가 봤어요. 사람이 다 깨달은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도 다르고 내 자녀도 다르고 우리 모임 공동체가 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동에 의한 우리가 승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협동에 의한 승리 이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이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동료로 삼는 데야. 다른 사람들을 동료로 삼고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잘해야 승리를 한다. 그리고 모두의 기술이 승리를 결정한다. 모두의 큰 성공을 한다. 큰 기쁨 모두 함께 승자가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 되는 팀웍이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게 리더에 대한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껏 하나가 없어졌어. 이게 이제 협동에 의한 승리고 이거는 하나는 또 개인에 대한 승리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다음에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 남현준 선생님이 이제 학교 얘기 했잖아요. 학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우는 4단계가 있는 거야. 우리 일하고 너무 잘 맞아. 이거는 어느 단체든지 이 일에 맞아. 첫 번째는 보는 단계. 사람들은 대부분이 시각적이다. 사람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보는 단계. 그래서 우리는 초대하라는 거잖아요. 초대하라. 초대해라. 왜? 보여줘라. 사람이 귀가 있다고 다 들리지 않고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은 시각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대 사업을 하셔서 회사를 보여주고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일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고 나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대. 처음 만난 사람들 우리 버핑블럭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대본 해드리잖아요. 반응이 어때요? 다른 반응이 나와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 잘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보는 것과 느끼게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해서 회사를 보여주고 사람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제품 체험도 하고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배움의 4단계. 또 세 번,
경험하는 단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보고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경험함으로써 마지막 단계를 이룰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해본 사람은 그 맥을 알지만 우리같이 생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관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시스템이 뭔지 들어서 계속 반복적이라는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근데 이거를 내가 감정적으로다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앉아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스폰서를 통해서 배우고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 나가서 배운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단계가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 시스템 가는 데 내 마음속에서 확신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신이 들 때 가서 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신의 단계가 또 있어요. 4단계가. 왜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들 자신의 신념체인 사고일과 된다. 내가 마음에 확신이 되지 않으면 절대 밖에 나가면 내가 많이 흔들린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사업 속에서 초대를 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열 번을 듣게 하고 초대를 하고 같이 그 초대를 하면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친구를 하나 초대를 했어요. 친구를 하나 모시고 오면요. 모시고 오면 그들도 듣고 나도 듣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배우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스폰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면 내가 또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 반복도 나는 나 때문에 또 와서 듣고 이러면서 계속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단단해지면서 내가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 요즘 같은 때는 폭탄 맞아. 죽어. 큰일 나. 왜냐면 내 가치를 다 흩어놓는다는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미지 확신도 없이 그냥 다가가면 우리 사장님들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4단계가 배움의 4단계는 어디가나 다 있고 이거는 내가 리더가 될 자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럼 이 4단계를 반드시 지켜서 하셔야 된다. 내가 확신이 찰 때까지. 아셨죠?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를 세우려면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 자체를 있는 데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두 번째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믿는 거예요. 내 파트너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고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 가서 느꼈어요. 돌고래가 막 이렇게 공을 하나 던지는 것을 갖고 와갖고 주인한테 조국사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데 목덜미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꼬리를 막 흔들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했어요. 아, 말 못하는 짐승도 저렇게 칭찬을 해주면 춤을 춥니다. 하물며 우리도 관계 사업에서 칭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칭찬거리가 뭔지 그거를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칭찬을 하면 그 사람에 있는 잠재 능력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래도 춤춘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맨날 허구한 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안 좋은 티만 건져내고 자꾸 이러면요. 아무리 똑똑한 남자도 사기가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잘한 일에는 칭찬하는 거예요.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안 좋은 걸 끄트어내면 안 되고 잘한 점을 항상 늘 칭찬에 입술이 되셔야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스폰서가 되고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고 나는 그런 역할도 내가 계속 할 텐데 나는 뭐요? 책임 다하고 있는지. 내 파트너는 이 자리에 와서 있는데 스폰이 나는 옆에 다서 있지 않고 시스템은 나는 투입되지 않으면서 어때요? 굉장히 많은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리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내가 셀프 리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셀프 리더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건데 반복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너무나 놓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주고 싶고요. 관계는 또 들어가네. 아침에 피어를 만들어갖고 10시에 미팅 있어서 갔다 왔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집니다. 뭘 해야 되냐면 절대 시간. 저는 정희경 스폰서, 정희경 사장님의 그 시스템 아웃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절대 시간이란. 우리가 시간 투자 못해서 이 절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 여기는 성공하지 못해요. 시간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 전체가 한 마음으로 초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시간을 통해서 팀이 하나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팀 전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저기 유치원 애들 애들이 선생님들이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슬과 뜨다니는 거 아니에요. 구슬. 구슬은 한 주먹 갖다 놓고 여기다 탁 풀어놓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그죠? 우리는 한마음이 돼서 이게 초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아까 우리 담배조사님 말씀하셨죠? 시스템 사업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시스템만이 내 사업을 성장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소득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우리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 일관성이 있고 처음에 제품을 잘 쓰시고 지속적이고 수익을 그대로 발산하는 게 BV. 왜냐면 우리는 모여서 내 팀의 밑에 있는 아래에 선에 있는 식구들의 BV 체크를 잘 하시고 오토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다 수익을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동 수익이 계속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인센 수익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어때요? 손이 멋있지 않아요? 다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저는 지난번에 프로모션 걸렸을 때 우리가 저희 사내에서 11명이 승급이 됐어요. 플래티넘 이상이. 그럴 때 정말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겠어요.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왜? 그러면 된다. 근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만들어지거든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일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일이 불리하게 펼쳐져 더는 1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때 그것이 흐름이 바뀔 때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인내는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내가 너 때문에 그만두는 일은 없어요. 나 때문에 내가 그만두는 일이거든요. 내가 리더가 될 자격이 없거나 내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내가 그릇을 넓히지 않거나 내가 셀프 리더가 안 돼서 실력이 없거나 이어서 내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익히고 배우고 하셔서 내가 셀프 리더가 되고 내가 리더가 돼서 그것들, 그릇들을 다 담을 수 있으셔야 된다. 반드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바크라운드가 가고 싶죠? 네. 가고 싶죠. 근데 한참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은 걸 갖다 집어넣고 싶어. 한 10대쯤 넣고 싶었는데 많이 뺐어요. 뺐어요. 그것도 빼신 것 같아요. 다 이 크라운 로얄 갈 때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침체될 때도 있어요. 리더도 마찬가지고 저도 많이 외롭고 그럴 때도 많았거든요. 뭐 정의자 스폰서님이 기쁘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하다는 게 속에서 너무 담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폭발할 때도 많았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때요? 로얄 크라운 가려면 내 그릇이 작아서 아직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시크릿은 어때요? 굉장히 우리밖에 안 되는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고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얻어줄 거고 우리한테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거를 우리한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셔서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것도 우리가 하는 대회를 같이 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노은 이사님한테 검사를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땠어요? 좀 괜찮았나요? 네. 네. 이게 수장님들이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한 지가 좀 오래됐고 블루다이아몬드 올라오는 강단에 좀 채워줄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만들다 보면은 저도 공부가 좀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서 이게 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만큼 문구들을 아침에 이거 제가 만들면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 다그만큼 그냥 홀려서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같이 손잡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